지난 2010년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보를 시작으로 추진된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. 은남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낙후돼 있던 양주 서북권 발전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. 하나, 둘, 셋!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되어 온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. 은남 일반산단은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는 양주 최대 규모 산업단지입니다. 전체 축구장 130여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. 그 2016년에 산업단지 그 지정 그 고시를 받은 이후 오늘 이제 마침내 기공식을 갖게 됐는데 참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산단 조성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.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, 시비 등 모두 4,600억 원입니다. 산단이 조성되면 전자부품과 금속 가공제품, 식료품과 의료 등 9개 업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앞서 일부 기업은 양주시와 협약을 맺고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. 산단 가동으로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3,600억 원, 고용창출 효과는 2천여 명입니다. 양주시는 내년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과 GTX 신호선 등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 양주 은남산단이 경제 활성화에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내년도에 당장 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서울 양주 간 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여기가 사실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이 됩니다. 우리 이제 은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주가 경기 북부 그 경제에 아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양주시는 내년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단계적으로 분양하고 2025년에는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10여 년 만에 본격 조성공사에 들어간 은남 일반산업단지. 양주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은남 일반산단이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.